AI 앵커가 전하는 오늘의 MBN 뉴스 7 예고입니다. 쌍방울 대북송 꿈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재판부는 상반된 결론을 냈다며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오는 21일체 해병특검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첫 업무보고를 진행한 야당은 불참한 법무부, 국방부 장관에 대해 탄핵도 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진 명품 가방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이소리 임영수 기자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기자는 가방, 화장품 등은 자신의 돈으로 사준 것이니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김 여사는 침묵하지 말고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지며 경주, 세종등 일부 지역에선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고 나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다음 주부터 다시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6시 55분 진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MBN 뉴스 7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